대한민국 국민통의 발대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전 연합뉴스 TV 앵커 김수민입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이렇게 국민통의 발대식을 보내주시기 위해서 참석해주신 내외빈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국민통의 발대식은 1인 세대를 위해 국민 여러분의 관심과 사회 지도층의 참여를 확대하고 공행공사의 저변과 사회적 공행의 질을 높이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먼저 국민 의례가 있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기준으로 좌측에 국기 계양대를 향해 경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자리에 다시 앉아주시길 바랍니다. 네, 애국가 제창은 시간 관계상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국민공행 발대식 행사에 참석해 주신 우리 귀한 내외 귀빈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소개 순서에 따라서 인사하시는데 여기 감사의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됩니다. 네, 먼저 오늘 대회를 개최해 주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이신 국민의힘 종로구 국회의원 최재형 의원님께서 참석해 주십니다. 네, 대회 공동주최자이신 나눔과 기쁨 나영수 이사장님께서도 참석하셨습니다. 대회 공동주최자이신 한국자원봉사관리협회 노철호 총재님도 함께하셨습니다. 네, 나눔과 기쁨 상임고문이신 조금세 대통령 직속 부산통합위원회 부산협의회 회장님께서 참석하셨습니다.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 서울특별시 지역협의회 회장 금기조 회장님도 참석하셨습니다. 네,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 경기도협의회 길종성 회장님도 함께하셨습니다. 네, 국민의힘 충남시 분당구가 국회의원이신 안철수 의원님께서는 급한 일정이 생기셔서 서면으로 축사를 보내주셨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더불어민주당 안산, 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산 단원과 국회의원 고영인 의원님께서도 축사를 보내주셨습니다. 박형준 부산광역시장님은 2030 부산 세계만남의 유치를 위해서 마지막 교섭활동으로 해외에 계십니다. 그래서 영상 축사를 보내주셨고요. 김동연 경기도지사님도 축사를 보내주셨습니다. 강기정 광주광역시장님 마찬가지로 영상 축사를 보내셨습니다. 이철우 경상북도 도지사님 영상 축사 보내셨고요. 박완수 경상남도 도지사님 마찬가지로 영상 축사 보내주셨습니다.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김호일 회장님께서도 참석하셨습니다. 네. 한국중소자영자영업총연합회 오호석 총회장님 네, 아직 안 오셨네요. 네, 한국경영기술지도자회 김오연 회장님께서 참석하셨습니다.
네, 한국신문방송총연합회 이주경 이사장님, 네, 아직 안 오셨고요. 한국재가장기요약기관협회 최장선 회장님께서 오셨습니다. 한국자원봉사관리협회 이나연 회장님께서도 오셨습니다. 네, 한국피부미용사중앙회 조수경 회장님께서도 네, 아직 안 오셨고요. 한국이용사중앙회 김선희 회장님도 마찬가지로 아직 안 오셨고요. 네, 한국미용산업협동조합 김희아 회장님께서 참석하셨습니다. 네, 너무 반갑네요. 참석하셔서. 전국 보일러 설비업 중앙회 문쾌출 회장님, 아쉽지만 아직 안 오셨고요. 한국 휴게음식업 중앙회 조영순 회장님도 아직 안 오셨습니다. 아동청소년보호협회 공약현 회장님, 마찬가지로 아직 안 오셨네요. 네, 한국 프랜차이즈 가맹협회 김재만 회장님 함께 하셨습니다. 올바른 농축수산 원산지 표시 실천협회 김대봉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한국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협회 고낙현 회장님께서 네, 오고 계신 것 같고요. 맞죠? 네. 네, 한국유흥음식점 주관회 김춘길 회장님 오셨나요? 네, 아직 안 오셨군요. 유권자 시민행동 김태희 대표님께서 참석하셨습니다. 네, 공유경제인연합회 신동화 회장님 오셨습니다. 네, 대한마사지사 총연합회 김상규 회장님께서도 오고 계십니다. 한국바리케운동협회 이두갑 회장님께서 아직 참석하셨습니다. 순서를 진행해 주실 사단법인 하이패밀리 송기론 대표님 아직 안 오셨나요? 네, 아직 안 오셨네요. 네, 그러면 이번 특강 순서를 맡아주신 주식회사 하세 영어사 윤학렬 대표님께서 참석하셨습니다. 네, 그리고 잠시 후에 이제 사강 남은 것 있던 법률 고문이신 한교환 전 국무총리께서 참석하실 예정입니다. 네. 국민동행 임원 여러분과 센터장 그리고 동행 매니저 여러분께서 함께 참석하셨습니다. 본 행사를 후원해 주신 HY 한국야구르트본사 정상신 과장님 어디 계신가요? 네, 참석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다시 한번 참석해 주신 분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그럼 저는 다음 순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순서는 환영사입니다. 우리 국민동맹 발대식을 주최하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서울시 종로구 국회의원이신 최재형 의원님의 환영사 말씀이 되겠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추운 날 춥진 않았는데 비가 와서 좀 무슨 날씨였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정말 대한민국 동행 세상의 삶을 내어주는 국가 공감 정신을 가지고 있어서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환영합니다. 저는 국민의힘 서울 종로구 국회의원 최재형입니다. 오늘 대한민국 국민들의 발대식 이 개최를 위해서
정말 수고해 주신 서른번 남동학기쁨의 나영수 이사장님 그리고 한국자원봉사관리협회 모처럼 주님을 회사 지키기 위해서 애써주신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리고요. 또 대한민국 국민동행 추진위원회 조홍수 대표님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지난 11월 7일 서울에서 기초생활수급자에서 70대 어르신이 숨진 지약 열흘 만에 발견되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주민센터의 고독사 위험 1인가구 모니터링 대상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돌보지 않는 그리고 아무도 모르는 사이에 스스로 생을 날아가셨습니다. 정부에서 열심히 생활 복지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지만 정부가 하는 일은 마치 한 예가 있는 거 아닙니다. 그런 의미에서 어른이 받으시는 매우 뜻깊은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전국 읍면동 구석구석까지 나눔, 사람과 나눔을 실천하기 위해서 우리 여러 자원봉사자들께서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서 국민 동행하는 뜻깊은 모임을 추구하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조금만 주변을 돌아보면 참 어려운 그리고 소외된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특히 이제 초고령 사회로 곧 접어들게 되는데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이 매우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고요. 작년 말 현재 우리 전체 인구의 약 전체 구성원의 41%가 1인 세대인데 그 중에 대부분이 혼자 사시는 노인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고립 은둔 청년들이 규모도 약 51만 명이 넘는 것으로 통계에 나와 있습니다. 이런 분들 한 분 한 분 모두 우리의 이웃의 따스한 손길이 필요한 분들입니다. 정부가 복지회사에 애를 쓰고 있지만 정부의 힘만으로는 단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가는 이웃이 우리의 이웃을 돌아보며 정말 힘들고 어려운 분들의 순간발이 되어주고 도움이 되어주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고 또 필요합니다. 오늘 국민동행 이 출범식이 우리의 이웃과 삶을 함께 나누고 서로 돌보고 사랑을 나누는 삶을 함께 나누는 그러한 뜻깊은 자리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사실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이 이제 자원봉사를 위해서 그동안 제가 이야기했기로는 약 700명 가까운 분들이 아주 자세한 교육도 받으시고 훈련도 받으시고 잘 준비되신 분들이 있는 것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또 그런 분들이 계속 나오시겠죠. 여러분들이 삶 가운데 정말 시간을 내서 봉사하신다는 것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신의 생명의 일부를 나누는 것과 같다. 뭐 우리 삶이라는 게 시간으로 이루어지는 것인데 생명이 그 일부를 이웃과 나누는 것은 자기의 생명을 나누는 것과 같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마음이 너무 고생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동행 문화의 확산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런 뜻깊은 자리를 마련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무엇보다도 국민 동행에 함께 하시면서 자신들이 생명을 이웃과 함께 나누시는 여러분들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이어서 국민동행 추진위원장이시며 사단법인 나눔과 기쁨의 나영수 이사장님의 국민동행 소개와 또 환영의 말씀이 있습니다. 날씨가 흐리지만 전국 특별히 순천 부산 그리고 그런 지역에서 함께 해주신 우리 동료 또 동지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감사한 것은 우리 최재형 원님께서 함께 이 동행에 주최를 해주시고 오늘과 같이 함께 해주신 데 대해서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인이 있어서 이야기가 우리가 그렇습니다만 언론에 잘 알려진 대로 대학 시절에 동료 친구를 학생을 함께 뽑아서 졸업을 하고 그런 동행의 실천을 하신 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우리 귀한 최대군님께 말씀을 드리고 함께 이해해줄 것을 요청을 했습니다. 흔쾌히 허락해 주시고 꼭 저희가 하고자 하는 대한민국 국민회는 말로 된 것이 아니고 또 생각만 가지고 된 것이 아니라 생각합니다. 이와 같이 살벌로 몸을 보였던 여러분들이 앞장설 때에 정치권에 있는 많은 분들과 또한 전국에 있는 많은 우리 국민들에게 감동을 줄 수가 있고 또 이 동행을 통해서 많은 우리 주변의 1인 세대 사실을 보러 깜짝 놀랐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 말씀하면 이렇게 맞느냐고 얘기하십니다. 오늘의 현실입니다. 제가 사는 부산 사하구 다대동에 어르신 집을 방문했습니다. 이 어르신이 아들은 미국에 가 있고 딸은 일본에 있고 혼자 사시는 겁니다. 돈이 없어서 힘들고 외로운 것이 아니라 이렇게 자녀들을 잘 길러놓고 힘들고 어려운 가정과 가족들이 우리 주변에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발대식을 통해서 정말 천국에 있는 이 1인 가족들 힘들고 어렵고 마음적으로 외로운 이런 분들에게 다가가서 동행한다고 그러면 정말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목적들을 잘 이룰 뿐만 아니라 선진 대한민국 정말 우리 대한민국이 경제적으로만 앞서는 것이 아니라 소외가라고 1인 가족 어려운 사람을 돌보는 일에 함께함으로써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원년 각지에서 이렇게 오셔서 감사를 드리고 특별히 우리 조세 상임 고문인 부산에서 대놀러 오시고 이 일에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충북적으로 확산하기 위해서 물심양으로 애를 써주신 데서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 행사를 통해서 전국의 광역시도와 흥전동에서 동행이 활발하게 움직이는 그날까지 우리 함께한 동지들께서 힘껏 여러분 지역에서 발표식을 하면서 이 운동이 커가기를 소원하면서 환영의 인사를 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동행이라는 단어가 정말 따뜻하고 아름답게 느껴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국민동행 사무총장이시면서요. 사단법인 한국자원봉사관리협회 노철호 총재님의 환영 말씀이 있겠습니다. 시간을 많이 내야 되고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머니 불편하시고. 그래서 그때로부터 오늘까지 전국에 광역 또 지자체도 돼가지고 26개 지자체에서 683명의 공인 민주적 전문적인 교육과 시험을 합격하고 실무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공동주체를 해보신 최재현 의원님을 모두가 존경하는 분입니다. 우리나라 이민족을 위해서 고민도 많이 하시고 국회의원으로서 또 이렇게 비상하시고 공인에 대해서 참 처음에 말씀을 하실 때 이야 참 동행에 적합한 리더십이구나. 그래서 우리가 깜짝 놀랐습니다. 동행의 마인드가 이렇게 저도 오늘 우리 내민자분들 특히 우리 남세장 의원님들 이도 오고 있는데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저도 초대받고 가기가 참 힘든데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특히 우리 대한민국의 김원래 회장님 찾아뵈었을 때 첫 같이 한번 대한민국의 맞다시 한번 오늘 다른 일찍에서 먼저도 하셨는데 우리 조금세 우리 선생님 권명 회장님 역시 또 전국에서 오늘 먼 길을 받아오신 우리 동지들 동맹이분들 단장님들 감사. 오늘 축제입니다. 왜냐면 오늘부터 우리가 이제는 지금까지 시범사업을 했습니다. 시범사업을 하면서 전국에서 시범사업을 했는데 본사업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로부터 이제 본사업을 하면 정말 재미나고 멋진 일들이 좀 많이 생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착한 사람들이구나. 함께하는 분들 병원 공유하면 대보니까요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도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시범사업을 또 어떤 걸 했냐면 세계 지역에서 지자체하고 협력을 해가지고 독보노인 장보기 동행 서비스를 했습니다. 했는데 한 번 할 때마다 어르신 10분에 동행봉사자 10분, 20분하고 지자체 이제 그 주무관 상무관하고 우리 임원들하고 같이 한 30명 정도가 대형마트, 우리는 이마트 나온 것은 뭐 잘 안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성도들은 좀 어떻게 봅니까? 거기에 안 가본 분들이 너무 많은 겁니다. 혼자 계시는 분들이. 그래서 카트를 끌고 같이 전문의들까지 가서 세 번 했습니다. 6개월도 했는데 눈물을 흘리시는 어르신들이 피어나서 혼자 사는데 이런 곳이 있는 걸 처음 봤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구 동구에 대구 중구에 공인동 주민센터에서 추천받은 분들 그분들 할 때는 그 사무관이 감동을 받아서 와서 보고 이 어르신들이 나눔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문화부 공연하고 물품도 드렸는데 독관시는 어르신들이 이렇게 행복한 모습을 보면서 처음이다. 그래서 그분이 프로포자 돼가지고 대구시에서 당첨이 돼가지고 지금 그 사업을 또 독자들이 올려주고 많이 좀 길었습니다. 어쨌든 이 아름다운 동행에 우리 최재형 어머님 우리 단체장분들 여러 많은 우리 동지들이 함께해서 내년에는 큰 꽃처럼 피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나영수 이사장님 저하고 선두에서 공을 떠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철원 총재님 말씀 감사합니다. 네, 말씀대로 축제 이렇게 진행을 맡게 해주셔서 저도 영광입니다. 축제인데 분위기가 굉장히 다운된 것 같습니다. 우리 서로 축하하는 의미로 큰 박수 치면서 네, 행정안전 공동총회 격려사는 잠시 후에 있겠습니다. 다음은 축사로 넘어갈 텐데요. 안철수 국회의원님의 축사가 서면 축사로 대신해서 왔는데요. 제가 읽어드릴까요? 네. 유인물, 유인물. 패스 안 주셨습니다. 유인물. 네. 제 실수가 아닙니다. 지금 받았습니다. 네. 홈페이지, 보시면,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경기 성남시 분당각 국회의원 안철수입니다. 오늘 국민동행 발대식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발대식을 준비하기 위해 애쓰신 나눔과 기쁨과 최재형 의원실,
한국자원봉사관리협회와 참석하신 여러 직능단체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겨울에 초입 추워지는 날씨지만 소외된 이웃들을 생각하는 오늘 발대식 덕분에 마음의 온기가 가득해집니다. 이웃에게 먼저 손대기며 공동체의 존재 의미를 몸소 실천하고자 한 자리에 모이신 여러분께 그저 존경스러운 마음뿐입니다. 봉사는 도움을 받는 이들뿐만 아니라 주는 이들에게도 큰 선물이 됩니다. 대학생 시절 의료봉사를 다니면서 작은 것에도 크게 고마워하시는 분들 만나 함께 행복해졌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렇듯 큰 노력이나 거창한 행동이 아니어도 우리는 사회의 따뜻한 희망을 불씨를 키울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나름의 가치를 되새기고 함께 소통하며 우리 사회를 더 나은 곳으로 만드는 한 걸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과 노력이 어려운 이웃들에게는 희망의 빛이 된다는 사실을 떠올리며 힘차게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저 또한 그 길에 적극 동참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발대식 개최를 축하드리며 함께하신 모든 분의 건강과 안녕을 기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어서 김호일 대한노인회장팀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아, 있어요. 네. 네, 이번에는 국민동행위원회 상임고문이시면서 국민통합위원회 부산협회장님이신 조근세 상임고문님의 격려사가 있겠습니다. 먼저 대한민국 국민 동행 발대식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우리나라는 1945년 광복 후 세계 진입인국에서 세계에서 유례가 없을 정도로 재난 기간에 경제 부으로 도약했습니다. 어느 국가나 사회든 개인 간의 소득 격차나 경제적 불균형이 없을 수 없지만 우리나라는 짧은 기간에 고도 성장을 하다 보니 OECD 국가 중 상대적 빈곤율이 매우 심한 편입니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로 타인과 항상 교류하고 비교하기 때문에 경제적 열등감에 아주 민감하게 반응하는데 지금 우리 사회는 과거 경제적으로 어렵던 50년대, 60년대보다 오히려 사회적 갈등과 불만이 더 많은 상황입니다. 이런 사회 현상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지도층과 불을 많이 축적한 가진 사람이 노벨에서 우리 주 실천을 해야 합니다. 노벨 평화상 수상자인 남아연방의 넬슨 만델라 전 대통령이 가장 사랑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말, 우분트, 내가 있기에 내가 있다는 말을 항시 상기해야 할 것입니다. 세계 최강국인 미국은 대표적인 다민족 국가입니다. 인종, 종교, 인연, 규모 및 교육 격차 등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으나 미국 사회 지도층과 상류층이 노벨에서 우주를 실천한 사람이 많습니다. 과거 세계 최고의 거부 철강원 카네기, 석유재벌 록펠러, 자동차원 포드를 비롯하여 빌 게이츠, 워렌 버핏 그리고 얼마 전 타개한 자신의 재산 99%인 10조 8천억을 기부한 찰스 채플린이었던 것 같은 분이 많기 때문에 미국이 근지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도 오늘날 짧은 시간에 세계적 경제 대국으로 도약한 원인은 이승만 대통령과 박정희 대통령의 통찰력과 독립운동을 위해 신흥무관학교와 한인자치기구인 개학사를 조직한 만석군 이석영 선생과 우당 이행성의 행진, 수많은 독립운동가를 배출한 오산고등학교를 설립하고 3.1 독립운동을 주도한 남강 이승우 선생, 상해 임시정부 자금과 후에 전 재산을 영남대학교 설립 기금을 내신 김주 최부자 최준 선생, 유한양행과 학교재단
유한재단을 설립한 독립농업의 기업인 유일한 박사, 한국의 슈바이처 장기덕 박사, 1조 7천억 원을 자원재단에 기부한 삼성화학 이종환 명예회장, 그리고 오늘 한영사를 하신 최재형 의원 같은 분이 있기에 오늘날 대한민국이 거대하다고 믿습니다. 앞으로 대한민국은 저출산 고령화 및 사회 활동으로 우리 후손들에게 엄청난 부담을 안겨줄 수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와 후손들을 위하여 국회의원들을 포함한 사회 지도층과 상류층이 솔선수호하여 특별내는 높이와 노벨에서 우리를 실천하여야만 후손들에게 밝은 미래를 안겨줄 수 있습니다. 서산대서의 시, 능덕한 대판을 걸어갈 때는 함부로 하지 마라. 오늘 내가 걸어간 발자국은 이 사람의 이정표가 되리니 우리 모두 이 시를 음미하면서 후손들의 깨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나눔과 기쁨 법률 고문이신 황교안 전 국무총리님의 격려사가 있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지각신 인사드립니다. 요즘 이제 나라가 어렵고 그 위기나 그런 얘기를 많이 이제 듣고 얘기하면서 또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계세요. 위기의식을 느끼니까 힘이 돌돌 무시는 것 같습니다. 요 행사에서도 대한민국 미래를 위한 그런 그 모임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숫자를 세야 될 수 없을 정도의 많은 분들이 모여서 제가 오늘 늦었습니다. 미안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은 좋은 이야기 아니죠? 네. 국민 동행, 동행을 이 기초로 해가지고 오늘 발대식을 하게 된 것을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여러분 모두께서 쉽지 않은 일을 이렇게 함께 해주신 것을 정말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나영수 목사님께서 수고를 많이 해주셨는데 여러분 우리 수고하신 나 목사님 위해서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저는 통합을 기치로 해서 우리 당에 들어왔었습니다. 제 첫 메시지가 통합이었습니다. 우리 당내의 통합을 이루고 또 우리 우파의 자유파의 통합을 이루고 실제로는 국민 통합을 이루자. 당내 통합은 금방 됐습니다. 몇 달 만에. 그 다음에 이제 한 1년 걸려가지고, 보수 대통합을 이제 이뤘어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단계로 사실 내가 국민 통합. 우리 얼마나 갈갈이 찢어져 있습니까? 문재인 정부가 우리 얼마나 남아왔습니까? 이것을 바로잡기 위한 통합을, 노력했었는데, 중간에 이제 우리, 총선에서 지면서 제가 불안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제 마음속에 동행의 그 마음, 따뜻함의 그 마음, 함께해야 된다는 그 의지에는 아무런 변함이 없습니다. 여러분도 보시죠. 그래서 다시 동행입니다. 함께하려고 하면 동행을 해야 되죠. 근데 동행하면서 싸우는 분들도 가끔 있더라고요. 그렇죠? 같이 하자. 여러분들 금방 싸워요. 많은 조직을 했는데 제가 우리 나영수 목사님 하신 이 동행은 우리가 꽤 많은 시간이 걸렸는데 나뉘고 쪼개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뭉쳐지고 퍼져나가는 걸 봤습니다. 맞습니까? 앞으로도 우리 동행을 정말 마음에 들게 또 국민의 마음에 합당하게 이렇게 끌어가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아마 전국 각지로 번져 있는데 많은 지역에서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미쳐가게 될 것 같습니다. 아직은 막 충분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제 미쳐가게 되니까 여러분 먼저 나가면 대한민국의 이 어두운 현실을 극복할 수 있는 좋은 대안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끝까지 이 동행과 함께 하겠습니다.
국민 동행 반대식을 축하하면서 끝까지 여러분과 함께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이제 영상으로 축사를 보내 주신 분 소개를 하겠습니다. 배우 최수종님이 영상을 보내 주셨는데요. 동행에 대한 열정이 굉장히 남다른 분이십니다. 영상 먼저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아직 준비가 안 되신 것 같아서, 네, 영상 보시겠습니다. 동행은 운영받은 동행이고, 사자를 통해 지역사회 의료기관과 시민들의 수강소, 기타 의료기관 등과 함께 절대적인 세대가족의 안전과 부담과 의료를 지금 뭔가 준비하는 시간이 필요하신 것 같으세요. 황교안 총리님 11뉴스에서 제가 뵌 적이 있는데 기억나시나요? 기억나십니까? 네, 아는 척 한번 해보고 싶었습니다. 아닙니다. 네, 네. 네, 그렇습니다. 멋있어서 용서해드리겠습니다. 네, 준비됐습니까? 영상 보겠습니다. 우리 동행은 운영받은 동행인으로 사자를 통해 지역사회 의료기관입니다. 시민들의 수강소, 기타, 의료기관 등과 함께 절대 1인 세대 가족의 안전과 건강과 행복을 지원합니다. 연기자협회 최수종 이사장입니다. 국민 동행운동이 함께합니다. 1가구 41% 시대 오늘 함께하는 생각 동행, 시장 함께하는 시장 동행, 그리고 젊은 대학 청년들이 지역 어르신들께 전화로 안부를 여쭙는 전화 동행, 이 대동행 프로젝트 동행운동이 대한민국을 위로하고 지원하고 함께하는 새로운 대기를 희망합니다. 고영인 국회의원님의 영상 축사를 보실 텐데요. 여러분이 갖고 계신 자료집 10쪽을 함께 보시면서 시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산 강원과 국회의원 노영희입니다. 인사드립니다. 사과법인 나눔과 기쁨의 대한민국 국민동행 발대식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오늘 발대식을 위해 써주신 존경하는 최재형 의원님과 또 사과법인 나눔과 기쁨의 나영수 이사장님, 우리 안산의 장한무 협의회장님 비롯한 임원 관계자 여러분의 보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국민동행 활성화를 국회를 찾아주신 많은 분들께도 감사와 환영의 인사를 올립니다. 나눔과 기쁨은 그동안 20년 동안 가까이서 돌봄이 필요한 이웃에게 따뜻한 손길을 내밀었습니다.
나눔과 기쁨의 동행 봉사는 거동이 불편한 노인분들을 모시고 병원이라든가 그들이 필요로 하는 곳으로 실질적으로 동행하여 팔과 다리가 되어주는 봉사입니다. 그동안 우리 사회의 복지가 보듬지 못했던 사각지대를 실질적으로 개척하는 그런 봉사활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이야말로 낮은 자리에서 이웃을 섬기는 예수님의 삶을 사는 분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국민동행 발대식을 기점으로 동행 문화에 공감대를 형성한 동행 봉사가 더욱 확산되기를 기대합니다. 그 과정에 저도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박형준 부산광역시장님의 축사도 영상으로 보실 텐데요. 2030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해서 지금 해외에 계셔서 대신에 영상으로 축사를 보내주셨습니다. 함께 보시죠. 존경하는 최재형 의원님과 오늘 나눔과 기쁨 그리고 한국 자원봉사 관련과 함께하는 대한민국인공의 발대식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혼자 가면 빨리 가지만 함께 가면 멀리 걸을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함께 멀리 걸어가자면 동행 문화가 네, 엔진 갑니다. 네, 자 다시 스탠바이 큐 한번 들어주세요. 자, 스탠바이 큐. 아, 멋있네요. 자, 준비되셨습니까? 해외에 계셔서 영상도 늦게 뜨나고 봅니다. 당황하지 마시고 천천히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함께 보시죠. 존경하는 최재형 의원님과 사단법인 나눔과 기쁨 그리고 한국자원봉사관리협회가 함께하는 대한민국 국민동행 발대식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혼자 가면 빨리 가지만 함께 가면 멀리 걸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함께 멀리 걸어가자는 동행 문화와 봉사의 확산을 위해 여기 모였습니다. 사람 간의 온기가 더 절실해지는 계절 의미 있는 행사를 열어주신 것에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부산은 그 어떤 지역보다 이웃과 보폭을 맞추며 나란히 걷고 있다 자부하고 있는 도시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배려하고 보살피는 좋은 사회적 관계를 만들자는 가치를 제일 앞에 놓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실제 부산은 국회 미래연구원이 조사한 행복지수 조사에서 광역시 1위를 차지하게 됐습니다. 부산의 사회적 관계망이 촘촘해지면서 팬데믹 등 외부 타격으로부터 빨리 회복하고 있다는 점이 좋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숨쉬는 것처럼 나누고 배려한다면 더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습니다. 2030 부산 세계박람회는 이러한 가치를 전 세계로 확산시키고 대한민국을 글로벌 중추국가 반열에 올려놓을 것입니다. 최종 개최도시 발표가 불과 12일 앞으로 다가왔고 마지막 유치교수 활동을 위해 저는 지금 해외에 와 있습니다. 끝까지 응원의 박수 보내주시길 부탁드리며 오늘 행사에서도 큰 성과 거두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영상으로 축사 잘 드렸고요. 이어서 김동연 경기도지사님의 영상으로 축사를 보겠습니다. 영상이 없어요. 네, 방송사고입니다. 그러면 네. 강기덕 광주광역시장님의 영상 축사 보실까요? 준비되셨습니까? 네, 보시죠. 안녕하십니까. 광주시장 강기덕입니다. 1인 가구와 동행하는 대한민국 국민동행의 출범을 축하드립니다. 오늘의 발대식을 준비해 주신 최재형 의원님, 사단법인 나눔과 기쁨의 나영수 이사장님, 감사합니다. 2022년을 기준으로 대한민국 1인 가구는 34.5%에 이릅니다. 1인 가구의 증가, 고령화, 맞벌이의 증가와 같은 우리 사회의 변화가 많은 돌봄을 함께 요구하고 있습니다. 광주는 전국 최초로 광주다운 통합돌봄을 통해 사각지대 형성 돌봄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또한 돌봄 민주주의를 표방하며 돌봄을 통해 민주주의를 완성시키고자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민간 영역에서 1인 가구 돌봄에 앞장서다고 하니 저희로서는 기쁘기 그지없습니다. 오늘 국민동행의 출범이 돌봄이 필요한 1인 가구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더욱 높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대한민국 국민동행 화이팅!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님도 축사를 영상으로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반갑습니다. 경상북도 도지사 이철우입니다. 오늘 국민동행 발대식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최재현 국회의원님, 나윤수 이사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대한민국은 살기는 좋아졌지만 그림자도 좋네요. 독신가구가 전체 가구의 절반 가까이 되고 노인가구 또한 늘어나면서 부양성재의 고독사가 사회문제로 대두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고독사는 사회적 타살인 만큼 서로가 힘을 모은다면 반드시 없앨 수 있습니다. 여기에 여러분들의 도움이 꼭 필요합니다. 회원들께서 따뜻한 자원봉사를 통해 사각지대에 계시는 독도 어르신들을 찾아주시고 복지제도 안으로 돌아올 수 있게 힘을 모아주십시오. 여러분들의 선한 영향력은 대한민국과 세상을 바꾸는 큰 힘이 될 것입니다. 경상북도 역시 그 중심에서 버팀목이 되겠습니다. 국민동행 화이팅! 감사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박완수 경상남도 지사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본회 중요 업무로 참석이 어려우셔서 영상으로 축사를 보내주셨는데요. 영상으로 함께 보시죠. 지사님의 축사를 영상으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행사를 준비해 주신 최재영 국회의원님, 나영수 사단법인 나눔과 기쁨 이사장님, 노철호 한국자원봉사 관리협회 총재님과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인 가구와 독거 어르신들이 이제 크게 늘어나면서 사회적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이분들을 위해서 사랑을 나누고 희망을 드리고자 이번에 국민동행위원회가 출범하게 되었습니다. 위원회 출범의 뜻을 모아주신 단체와 자원봉사자 여러분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활동이 부시가 되어서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을 더 따뜻하게 해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경남도에서도 소외되는 이웃들이 없도록 사양. 네, 보이죠. 네, 뭐 영상을 화면으로 축사를 보내주신 우리 분들께 다시 한번 큰 박수로 감사드립니다. 네, 이번에는 우리 내빈과 동행봉사단장 여러분이 함께 기념 촬영을 하는 순서를 갖겠습니다. 내외님께서는 단상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첫 번째 열에는 우리 의원님과 주최 단체 내빈 분들이 서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 열은 지역별 동행 봉사 단장님들, 세 번째 열은 지역별 동행 매니저님들이 서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앞에 좀 앉아주시죠. 카메라.
거기 앞에 카메라 뒤로 와서 찍으면 안 될까요? 뒤에 영상 다 가리는데. 우리 이제 석규 형님들 이사님들
설정의 일부 희박성을 증명하신 하나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를 그게 자기 단체의 이름이고 느낌이고 개선을 하나 가지시고 이쪽으로 앞으로 좀 나와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만 들고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회장님들 놓으십시오. 단상으로 올라와 주십시오. 올라와서 최고 들고 우리 선생님 집으로 천천히 올라오시면 됩니다. 올라오셔서 화면 부서를 켜고 사진 찍을 준비를 해주시면 됩니다.
네. 네, 시작하겠습니다. 임명장 송영박두명 대한민국 국민동행위원회 설치 규정에 따라 규열을 국민동행 경남동행공사단 광역단장으로 임명합니다. 2023년 12월 16일 대한민국 국민동행위원장 나영수 대독했습니다. 네. 임명장 성명 곽금혜 네. 아랫글과 같습니다. 임명장 성명 김정성 귀여도 아랫글과 같습니다.
성경장 성경 김원진 귀하도 아랫글과 같습니다.
성명 이종선 아랫글과 같습니다.
네, 모든 임명식을 마쳤습니다.